반갑습니다. 오늘 분갈이 여러 가지 해보는데요. 요 아이, 이딸 집에 있던 아이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제가. 좀 많이 얼굴이 많이 달궈졌어요. 요 아이 캉캉이죠? 캉캉. 그래서 많이 얼굴도 달궈지고 해서 요 조금 작은 분에 분갈이 해줍니다. 이 아이 하얗죠? 이 두꺼운 잎 하얗 그 정리할 때는 그냥 뚝 떼버리면 목대가 또 울퉁불퉁해진다 했죠.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잎은 어차피 안 되는 하엽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주고 끝에만 남겨뒀다가 마르면 떼주는 거 저번에 하엽 정리하는 거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엽 정리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굳혀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작은 화분에 꽉 찼네요. 제가 해바라기 하려고 딸 집에 몇개 갖다 놨었는데 아무래도 딸이 애기도 키우고 아직 이런 다육이에 대한 관심이 그닥 없어요. 엄마가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놨나 보다 그런 거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챙겨주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지금 꽉 찼어요. 아래쪽으로 꽉 들어가지 못하고 위에서만 다차 있네요. 뿌리가 아래쪽으로 많이 뻗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 심어도 되겠다 싶어요. 이렇게 뿌리가 뭉쳐진 아이들은 떼주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말씀에 따라 여기 성장점이죠. 꼬리, 엉덩이 부분, 엉덩이를 이렇게 간질간질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러면 뿌리 내리매 분갈이 하고 나서 뿌리 내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저도 배우면서 한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또 정확한 100% 정답도 없고, 뭐 이렇게 자기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점, 간질간질 해주는 것은 제가 들어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 잔뿌리들은 잘라줄게요. 우리 숟가위로 쑥 치듯이 끝에 머지않아 고사될 뿌리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차피 굵은 뿌리에서 새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뿌리면 충분하겠어요.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토동이네 흙을 제가 시킬 때 많이 몇개 시켜놨어요. 제가 분이 짜잘하기 때문에 한번 시켜놓으면 오래 쓴답니다. 오늘 채원들 화성점에서 우리 콩시리님이 실방할 때 중고분 5개 10,000원 주신 거, 그거 지금 오늘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느 정도 다져져서 여기다 심으면 더 이상 이제 클 일은 없고 잘 다져질 것 같아서 여기 이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들을 작은 분에서 좀못 살게 한답니다. 베란다에서 우짜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 중에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전문가들도. 작은 분에서 키우는 것이 색감을 내거나 옷자라지 않게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분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아요. 제가 일반 푸르미 식물들은 초록 식물들은 또뭐 화이지 사이즈에 맞춰서 심어야 되지만 다육이는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고 색감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키우지 못해요. 크게 놓을 자리도 없고.
키핑장에 20, 30분 되는 키핑장에 갖다 놓고 또 보지도 못하고 그 가면은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가면은 뭐 한량없이 시간이 가잖아요. 어제도 저도 점심 먹고 가서 저녁에 내려왔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또 할애할 시간도 없고 저는 베란다족입니다. 완벽하게. 아, 예쁘게 분이랑 어울리나요? 제 눈엔 예쁩니다. 아, 여러분들 이쁘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랑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쁩니다.